제주도가 난개발을 막는다며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못 짓게 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부르고 결국 제동이 걸렸었죠. 네, 결국 제주도가 표고 기준이 아닌 토지 여건에 따라 개발을 허가하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대신 하수처리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건축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난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표고 300m 이상 지역이나 녹지 관리 지역에서 2층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제외하고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의 경우 건축을 제한할 방침이었지만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반발 속에 표고 기준이 아닌 토지 여건에 따라 개발 행위를 허용하도록 관련 기준안을 변경했습니다. 또 자연 녹지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공공 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어야만 개발을 허용하려던 연결 조건도 삭제했습니다. 대신 동지역의 공동주택은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 승인 대상을 30세대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자연 취락 지구에서의 도로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도로 너비가 6m에서 12m 이상 확보해야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바뀐 개정안에는 이 같은 도로 너비 기준을 없앴습니다. 근본 조례 안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나 규모 제한은 하지 않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입목본수도나 경사도를 강화하는 안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는데 좀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표고 등에 따른 건축 규제는 완화했지만 하수 처리 관리는 강화했습니다. 해안선에서 50m 이내 지역이나 지하수 경관 1, 2등급 지역, 평화로나 산록도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 등 나무가 울창하거나 경사가 있는 중산간 지역 보호를 위한 규제 지역에 지하수 자원 특별 관리 구역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또 전문 업체를 통한 점검 횟수를 연간 한 차례에서 네 차례로 늘리고 전문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하수 처리량 기준도 하루 50톤에서 20톤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지적돼온 과도한 규제 부분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바로 직전 부결됐던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행정에서 그 부분이 왜 부당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갖고 좀더 이제 합리적인 이번 개정안이 나온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동지역에서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등의 강화된 규정은 또다시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오는 28일 제주도 농어빈회관에서 새롭게 바뀐 개정안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여는 등 도민 여론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이재홍입니다.